제 이름은 샤시키야. 한국 이름은 정문영입니다. 74년 11월 12일 생이고 75년 2월 1일 저녁 때쯤 부산 근처에 버려졌었다고 합니다. 친부모님의 성함은 모르고요. 제 이름도 고아원에서 지어진 것입니다. 제가 한국말을 공부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몰린 바이스찬, 한국 이름으로 한옥희입니다. 의사추정으로 68년 5월 5일생이라고 합니다. 69년 3월 23일경 광주 시청 앞에 버려져 있었고요. 그 아동보호소에 맡겨졌습니다. 스웨덴 가정에 입양이 된 것은 한 살 반대요. 제 이름은 제 이름은 마티아스 에덜, 한국 이름으로 김차돌입니다. 68년에 태어났고 대구역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제 이름은 미나 구름비치고 한국 이름은 김영옥입니다. 지금 26살 김혜태생이죠.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정보인데요. 7월 5일 한국에 갈 예정인데 8월 8일까지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친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안데스 라시온, 한국 이름으로 박복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친어머니 성은 김씨고 서울 근교에서 태어났습니다. 스웨덴으로 입양 온 것은 제가 6개월 된 아이였을 때, 즉 68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 아무 걸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는 김소희이고 1961년 10월 2일생입니다. 스웨덴은 66년에 입양됐습니다. 해외에서 멀리 이렇게 모국을 찾아주신 우리 입양아 여러분들 사연을 개향숙 씨. 자, 68년 4월 2일생입니다. 이천에 있는 고아원에 있었고요. 이름은 개향숙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입양 당시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고요. 지금의 사진입니다. 입양 당시에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68년 4월 1일생입니다. 쟈니 콜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국 이름은 김명문입니다. 이 카드를 제가 앞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국 이름은 김명문이고요. 생일은 네, 72년 12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모님과 헤어지게 된 시기가 73년 1월 1일입니다.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성장해서 이런 고 계세요. 어렸을 때 잃어버리기 전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 입양됐을 당시의 모습은 이렇게 어렸고요. 이름은 전현자, 70년 3월 2일생입니다. 전주에 있는 그 고아원에 있었어요. 예, 그 당시의 사진이고요. 그 옆에는 자신이 그동안에 조미희 씨가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 외의 분들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Can you read? 예,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박일심 씨요. 네,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성장해서 지금의 모습은 이렇고요. 입양 당시의 사진은 예,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잃어버렸네요. 68년 7월 29일생이고요. 성로원에 있었답니다. 동생 이름이 박태영이고요. 그러니까 누나가 되는 건가요? 예, 박일심 양은 누나입니다. 박태영 군의 누나. 영등포구 신림동에서 잃어버렸어요. 박순화 씨요. 자, 박순화 씨. 이분은 생일이 70년 1월 20일입니다. 70년 1월 20일 생이고 박순화 씨. 71년 12월 18일에 아침이었는데요. 포항 남비동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본인 이름은 김미애, 68년 4월 27일 생이고요. 성남에 있는 그 친부께서,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성남에 있었다고 합니다. 조미희 씨 이쪽으로 좀 오시죠. 네, 수고 많으신데 이쪽으로 좀 오시죠. 예, 우리 조미희 씨께 드릴 게 있거든요. 네, 이걸 저한테 고맙습니다. 맡기시고요. 아시는 분은 368-1900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나게 된 해외 입양 아나 또는 모국 방문의 기회가 정말 비행기 값이 어려워서 못 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비행기표를 사고 한다는데 이 소식을 듣고 대한항공에서 유럽 지역 5장, 미주 지역 5장, 그래서 10장을 지금 성수기라서 비행기표 좌석 얻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습니다만 이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티켓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10장입니다. 대한항공에 감사드립니다. 조미 씨 고생 많으신데 이걸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미 씨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늘 고생이 많으시고 애를 예. 많이 쓴다 합니다. 능숙한 예. 영어로.